갱년기는 70% 와가지고 일어나는 게 갱년기고, 30대 일어나는 거는 이건 병이고, 이건 갱년기가 아니에요. 그 갱년기라는 말을 거기다 였는데 이건 병. 이건 왜 그렇게 일어나냐? 요새 일어나는 게 왜 애 놓고 갱년기라 그래? 애 놓고 우울증이라 그래? 산후 우울증. 이거 같이 풀면 돼요. 왜 산후 우울증이 걸리냐? 병 걸린 겁니다. 이 사회병이에요, 이게. 내가 산후에 말이죠. 우울증이 많이 온다라고 하는데, 저쪽 부자집이고 말이죠. 신랑이 잘해주고, 애 놓으니까 잘 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, 이제 칭찬해주고, 고생했다 그러고, 위로해주는데 우울증 걸리대요. 잘 생각해보라고, 지금 이게. 근데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, 애는 낳았는데, 남편은 저거 갖고 노름하고 있다든지, 또 애는 낳았는데 무슨 들다 보지도 않아. 들다 볼 사람도 없고, 뭐 삼촌이가 뭐 여행간 좀 말썽 부리고 다니고. 또 애는 낳았는데 또 우리 또 언니는 뭐 저지 뭐 지밖에 모르고 뭐 이래 살고. 뭔가가 이렇게 애를 놓고 나면 애를 놓을 때가 엄청난 변화기가 일어나요. 이게 뭔 이 그 저 생각이. 요럴 때 이 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기서 뭔가가 다시 보는 거죠. 희망이 안 보일 때 우울증이 옵니다. 희망이 안 보일 때. 애는 낳았는데 이 어떻게 키웠고. 아하고 내가 죽어볼까. 뭐 이런 생각도 하고. 이건 뭐냐면 지금 내 주위를 반영하는 거예요. 그럼 네 주위에 왜 그렇게 왔냐. 네가 잘못 사는 거예요. 애 낳을 사람이 애 낳을 준비도 안 하고 애를 낳아? 지금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너를 갖추지 않고 어른이 된다라는 게 말이 되냐? 어? 이런 거를 덩어시하고 그냥 애만 지금 들락 놓은 거예요. 놓고 나니까 주위의 환경이고 무엇이고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막막한 겁니다. 요때 우울증이라는 게 와요. 그럼 우울증이 오는데 그때 우울증이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. 남편이 아파요. 내가 아파요. 지금 우울증 온 내가 아파요. 남편이 아파요. 아 놓고 우울증이 걸렸는데 내가 어려운 거예요. 남편이 어려운 거예요. 내가 어렵습니다. 그럼 누가 환자예요? 왜 내가 어렵고 환자가 되느냐. 네가 애 놓기 전에 아무것도 노력하고 준비해 놓은 게 없고 주위의 환경을 갖춰놓지도 안 하고 지금 앞으로 살아나갈 일이 엉망으로 해 놓고 지금 더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. 이제 막막하죠. 에? 뭐가 다가왔는데 할 수는 없고. 요래서 일어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. 남편이 잘못이면 남편이 아파야 돼. 근데 남편은 먼저 술 먹으러 다니고 친구하고 뭐 어떻게 잘 다니는데 지 혼자 난리네 이게. 남편이 친구하고 술 먹고 다니고 이런 데 신경을 쓰고 하게끔 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에요. 이렇게 지금 아 놓기 전까지 남편한테 할 일을 바르게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하고 아주 가볍게 해놨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. 이런 일을 지금 하나도 못낸 거죠. 어? 애를 놓으면서 남편이 애를 아주 좋아하고 이렇게 하게끔 왜 못 만들었느냐 이 말이죠. 그리고 이 애를 낳아주는데 엄청난 내 부인을 사랑하고 이렇게 왜 못 만들어냈느냐. 그 안에 기간이 있었지 않냐 이 말이죠. 맨날 저거 뭐 들어올 때 딸기 안 사온다고 딸링 안 불러준다고 입이 쭉 나와고 이렇게 나니까 더 멀리 가버린 거지. 이제 요런 것들은 내 잘못이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. 응? 그래서 요런 거를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걸 그렇게 풀어야지. 인자는 그런 게 산후의 우울증은 전부 다 낫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걸 바르게 잡아서 이해시키고 아리키고 기운을 돋아줄 수 있는 이런 가르칠 수 있는 멘토가 지금 안 나온 겁니다. 이 세상에. 지금 잘못을 내가 이래 됐을지라도 이 사람이 언제 소생하냐.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걸 이해시켜줄 때 나는
우울증에서 벗어나요. 내 잘못이 무엇이라는 걸 깨우쳐주면 우울증에서 벗어난다니까.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우울증은 못 났었습니다. 지금 연예인들 우울증 들어오고 공황장애 오고 뭐 전부 다 또 이렇게 사회 지금 이렇게 조금 저거 하면 다 들어오죠. 이 왜 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이걸 왜 어떻게 나서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우울증 100% 낫는 겁니다. 네가 왜 이 우울증이 왔는지, 왜 이 사회로부터 이런 버림을 당하는지, 왜 이게 뭔가가 이게 희망이 없는지 이걸 지금 일깨워주고 아래켜주고 내가 이해되게 해주면 이거는 전부 다 낫게 돼 있어요. 이건 약으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. 세상에 아주 막막하고 싫은 겁니다. 왜? 희망이 없으니까요. 이게 우울증을 나서는 방법은 희망을 찾아주는 겁니다. 희망을 찾아주는 데는 네가 어려움이 온 거는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원리를 알아야 길을 이끌어줘도 인자 들리는 거죠. 100% 낫을 수 있습니다. 우울증은 100% 낫는 것이다. 이 환자들은 우울증 병자 아니죠. 우울증은 환자죠. 그죠? 환자고 병자고 틀려요. 세균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우울증은 전부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회를 지금 바르게 못 풀고 있어서 가르치고 이끌어 줄 사람이 없다. 요거죠. 그래서 요 갱년기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요걸 잘 손질하고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이 세상 보이는 이 시야가 달라집니다. 보이는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탁 올라서는 있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거 희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. 이해돼요? 예. 요런 원리를 알아야 또 가족이 풀로 갈 수가 있죠. 이런 거를 기본으로 알면 이제 가족들은 어머니가 갱년기가 이랬을 때는 조금 우리가 뭔가 이럴 때는 조그만 일로도 성이 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것만 해도 이게 좀 건드리지 않습니다. 어머니가 조금 속에서 이런 걸 내가 몰라버리면 나는 내 할 짓을 하고 어머니는 막 짜증이 나고 그런단 말이죠. 이제 여기 오바이타가 되면은 아주 그냥 무력해지는 거죠. 뭐 요런 것들 가족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남편은 외식을 조금 시키면서 같이 대화를 좀 해준다든지. 근데 영 그 대화하지 못할 만하게 우리가 운용을 하며 살았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, 아예. 이게 그런 거를 조금 일깨워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면 이건 충분히 전부 다 이게 극복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. 그리고 갱년기 오신 분들이 오전에 해가 뜰 때쯤 돼서 낮에 같으면 자외선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래도 또 50대 대뿔 뭐 이제는 꽉 차가지고 막 김이 나올까봐 겁나잖아요. 예? 아들일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막 타도 김이 안 나오는데 그냥 선태난다라고 하는데 이 50대가 되면 안에 속이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자외선 찌푸리면 그냥 기미가 나오거든 이게. 이게 아침에 이게 좀 적을 밟아줘야 됩니다. 이게 저 해 뜰 때 햇빛을 받으면서 땅을 좀 밟아줄수록 좋습니다. 햇빛 때. 그러니 햇빛 때 그렇게 되면 어떤 그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갱년기 일어날 때는 이게 뼈가 굉장히 골다공증이 돼가 있어요. 굉장히 이게 그 안에 좀 이렇게 이럴 때는 햇빛을 쬐줘야만 우리가 운동을 하고 할 때 이것이 잡아집니다. 햇빛을 받아야만 뭐가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오전에 한 30분 정도 또 햇빛을 쬐면서 산책 이런 거 좋죠. 뛰지 마세요. 50대 돼서 뛰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라. 50대는 그러세요. 걷고 그다음 오후에
해질 때쯤 석양이 될 때, 요때는 자외선은 안 들어와요. 아, 그러니까 요때 한 30분 내지 뭐 요렇게 살살 우리 남편이시면 남편하고 바람 쉬러 걷든지, 아, 그러면 논두리에도 한번 걸어보고, 그죠? 우리 이제 딸이시면 딸하고 한번 걸어보고, 그때 소곤소곤 이야기도 하고, 뭐 요런 것들을 하면서 한 3년을 요런 걸 잘 보내면 이게 뇌가 변해요.